자, 2020년도 9월 17일 오후장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하락 추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자, 오전에 요 9시 한 40분쯤 바닥을 찍고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왔지만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못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10시 반서부터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. 자, 여러분들 지금 구간을 잘 보십시오. 지금 구간. 11시 55분, 요 구간이 깨지면 하방 압력이 강합니다. 자,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. 2402까지 하방 압력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자, 2405까지 하방 압력을 앞으로도 더 누적적으로 오느냐, 못 오느냐, 잘 지켜보시고요. 자, 2402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면 회복이 빨리 돼야 돼요. 절대 2402를 깨면은 안 됩니다. 2423까지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야죠. 그 구간이 깨지면 오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무조건 2405를 지금 현재 시간에는 2409잖아요, 지금. 자, 2405를 절대 깨면 안 됩니다. 이제 2405를 지금 시간에서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추가 반등이 오는 거죠. 자, 2405를 깨고 내려가면 2402까지 하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, 2402가 깨지면 이거는 사태가 하방 압력이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제 분석대로 100점을 다 찍어 드렸으니까요.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제 분석이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